BD수첩은 지역개발 호재가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기도 안성의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호수 인근에 땅 구매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동산 관계자는 다짜고짜 위성지도를 열어 집 한 채를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저기예요. 김학용 기획원. 여기다 이렇게 쳐놓고 상당히 좋잖아요. 너무 좋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딱 가서 보시면은 한번 가봐요. 네,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잘. 네. 여기가 양쪽이 이렇게 가지고 흥동에 탁 튀어가지고 맞는 것 없이. 그래도 이쪽으로 좀 많이 뭐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 중역 그런 분들은 뭔가 조수지 있고 이런 이제 지역적으로 그렇게 좋은 데다 다 자리 잡으시거든요. 고삼 호수 주변에 자리한 김학용 의원의 집. 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 개발 계획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택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안성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학용 의원은 고향에서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입니다. 초선 의원 시절 공약 이행률 73.5%를 달성했다는 김 의원은 3선의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지역 개발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김 의원은 2017년 7월과 12월 농지와 임야 총 1,528제곱미터를 매입하고 2018년 4월 이동식 2층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죠? 여기가 전망이 좋죠. 국회의원의 소유지와 개발 수혜지가 겹칠 경우 땅값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쪽에 저쪽으로 가면 김환경 별장 있고 뭐 아저가도 이인 별장 있다. 저 뒤에 물쳐보세요. 여기 그러면은 땅값이 한 몇 달 만에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 3년 됐나 그렇게 땅 오른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저쪽에 그 국회집이라고 혹시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을까요? 저기 제2경부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서울 세종간 네 그곳에 지금 이제 그 부감대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여기 침투질이 가능한 대형 아울렛 휴게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이제 땅값이 상승이 되고 레저 스포츠 관광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언제 돼도 될 거예요. 경기도 안성의 대표 관광지인 고삼 호수 일대는 2008년부터 안성시 외곽을 통과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됐고 2016년 4월에는 고삼 호수 인근에 나들목 기능을 갖춘 휴게소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농어촌 공사가 계획한 고삼 호수 수변 개발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개발 수혜 지역 안에 2017년 구입한 김학용 의원의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고삼 저수지 주변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세종 서울 고속도로의 고삼 저수지 주변에 고삼 휴게소 여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휴게소가 들어설 현장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현장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토지의 성형수술이죠. 그만큼 이제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부동산 유튜버까지 몰려들 만큼 개발 열기가 뜨거운 안성 고삼 호수 주변. PD수첩은 취재 도중 우연히 김학용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앉아. 아니 국회의원이 지 고향에다가 살집 산다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내가 최종 결심을 하고 산 거고 저거 밑에가 10평이고 위에가 5평, 15평 이동식 주택이에요. 안성 시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김 의원은 노후를 위해 이 집을 마련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수변 개발 사업. 이거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 거고, 그래서 내 입장에선 당연히 그때 내 땅이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 할 수 있으면 하자. 고삼 안정 발전해서. 그다음에 휴게소. 이것도 도로공사에서 제안을 한 거고 당연히 나는 좋다고 아름다운 명소로 한번 전국의 명소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위치를 어디다 하는 거 또 그리고 뭐 어느 자리에 있는 거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김 의원은 고삼호수 주변의 개발 계획들이 모두 발표된 이후인 2017년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매입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거기가 이제 그 와보고는 자기네 거기 집 하나 짓겠다고 그 좀 한 2, 300명 좀 팔라고 2, 300평? 네, 그런 걸 아 우린 띄워서는 안 판다. 그 양반이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이제 뭐 어떻게 더 다 살 사람 나섰냐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 아직도 사람이 없네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몇 년이 흘렀고 네, 저희가 또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김 의원의 홍보물에는 고삼호수 주변 개발 사업을 2008년부터 농어촌 공사와 협의해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고삼호수 수변 개발 사업 MOU를 체결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임 홍문표 사장님 시절에 상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2년 MOU 체결식에서도 전임 사장과 상의해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2008년 11월 도로공사를 방문해 고삼호수 인근 휴게소 설치를 요구했고 2009년 4월 제2경부고속도로 경유노선과 휴게소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초선에 도전한 2008년부터 제2경부고속도로와 휴게소,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에 꾸준히 관여해왔고 2022년이 되면 서울에서 안성까지 40분 시대가 열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샀으면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전체적인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자였을까? 근데 그건 걔한 잘못했지 사실. 더군다나 노후생활 목적이라고 하면 일단 더군다나 거기에 삼으로써 남들이 본인을 주목하고 눈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학용 의원은 안성의 개발 계획과 관련해 통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